아, 우리 시청자들 수준 굉장히 높지 않아요, 이 차장님? 맞습니다. 아, 정말 제가 평소에도 혼날 일은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막 이런 걸로 혼나고 막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아, 이다솔 차장님 나오셨고요. 오늘은 화학 특강, 케미스트리 스페셜 레슨. 네, 뭐 그렇게. 오케이? 네. 아, 뭐부터 배우면 되나요? 왜 이거 배워야 되는지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네. 실적 장세로 돌아섰으면 어떤 업종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꼭 빠지지 않는 업종인데 네. 기초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것들 반응도 또 객장에서 꽤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좀 서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그 이번에 그 제가 공저로 참여한 미스터 마켓 2020이란 책에 네. 제 원고 내용이 사실 제가 지난 4주 전에 10월 말에 방송 나왔을 때 네. 그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짧게 요약드리면은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 특히 이제 투자의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네. 과거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던 때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10월 중순부터 좀 관찰이 되고 있었고 예. 그 당시 특징이 이제 삼성전자가 신고가 직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해운주 중에 HMM 같은 주식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로 올라오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화학주나 경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속도로 올라오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그 과거 이제 차화정 장세를 좀 비유를 드리면서 그 실적 장세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언급드렸던 내년에 좀 공부해 볼 만한 섹터 중에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이렇게 세 업종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랬었죠? 예. 제가 3프로TV를 쭉 같이 보다 보니까 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그 전문가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예, 예.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나의 선호도가 실제 대중의 취향과 일치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는 좀 쉽게 접근하시는 반면에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제 주변 분들이나 제 고객분들도 잘 그게 뭔가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네. 쉽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제품이 뭐 네. 나와 그러면 LDPE 뭐 이러니까. 맞습니다. 네. LDPE 뭐죠? 네. 그런 언급들을 많이 주셔서 예. 어차피 그 제가 책에 적어놓은 내용들은 지난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석유화학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업종을 공부하셔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화학업종 기초부터 네, 바닥다지기 또 연속선상에서 소위 우리가 이 화학을 포함한 이쪽 업종을 시크리컬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어떤 화학, 철강, 해운, 그다음에 뭐 건설, 기계, 조선 이런 쪽들인데 경기 좋으면 좋고 경기 맞습니다. 나쁘면 맞습니다. 한글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시크리컬 주식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사이클리컬로 발음하는 미국인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사이클 타는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의 패턴이 상당히 그 굴곡이 심한 업종들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까지 좀 뒤에 같이 설명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판서를 좀 오.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선은 그 화학이라고 하면 먼저 그 화학으로 가기 전에 소재 산업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소재는 네. 이제 원료라는 뜻이죠. 원료 혹은 재료라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소재 산업에 해당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정유, 화학, 철강, 그리고 뭐 재지, 유리, 시멘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재료로 쓰이는 업종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그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우라가미 구니오 책에서는 이 소재 기업의 반등들을 실적 장세에 가장 첫 번째 관찰된 현상들로 언급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가 좀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눈에 잘 안 보여요. 뭐 핸드폰이다. 자동차다. 이런 건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데 도대체 화학 제품은 어딨나? 그래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일단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커펜. 네. 전형적인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보드에 있는 플라스틱들도 다 그 플라스틱 그 석유화학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네. 에어컨에 있는 하얀
깍대기 부분. 깍대기. 이게 ABS 수지로 만든 거거든요. 아, 예. 그리고 집에 있는 장판. 그다음에 샤시, PVC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차 타시면 핸들이나 내장재 대부분들은 네. 아주 고급차 제하면 플라스틱 제품들이죠. 예. 그 EP라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요 휴대폰. 네. 휴대폰의 케이스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ABS, PVC 다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다 다릅니다. 예. 요 재료는 다 플라스틱인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차이점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예. 결과적으로 소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물건이 팔리고 경기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돌아가면 네. 자연스럽게 따라서 수요가 늘어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 첫 번째가 B2B 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도매 거래가 많은 업종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흔하게 접근하는 소비재들은 이제 B2C지 않습니까? 이 B2C와 B2B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마케팅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B2C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네, B2C라는 거는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마케팅을 잘하냐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잘 팔린다고 해서 애플, 삼성, LG전자의 휴대폰이 모두 같이 팔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업황이 돌아서면 이 업종에 있는 모든 기업의 제품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재 산업은 B2B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케팅적 요소보다는 시황 그리고 이 산업의 전체 업황이 어느 위치에 와 있나가 네.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 결정짓는 게 결국은 수급이죠. 수요와 공급. 그럼 차장님 그거는 그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네. 마케팅을 잘하면 1등 기업 휴대폰만 팔리고 3등 기업은 안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에 네, 네. 저런 재료들은 1등은 많이 팔리고 4등은 좀 덜 팔릴 뿐이지 다 잘 팔리고 다 안 팔리고 그렇다는 겁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그 업체들별로 조금 더 자기가 특화해서 만든 제품들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이라는 PE가 팔린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PE를 만드는 모든 공장들은 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PE가 업황이 안 좋아졌는데 네. LG화학은 되게 못 파는데 롯데케미칼만 PE를 유독 잘 판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휴대폰이 시황이 둔화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예. 폰을 나온다면 뭐 폴더블폰은 팔리는데 스마트폰은 안 팔린다던가 이런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예. PE는 다 같은 PE예요, 결국은. 아... 그리고 뭐 고무를 만든다고 하면 네. 고무 시황이 안 좋으면 고무를 만드는 모든 업체들은 안 좋은 거죠.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고 품질의 파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레이드의 절대적인 차이보다는 네. 전체 고무 시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기업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업체들의 시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차트를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특징까지 설명드리고 가면 그래서 소재 산업에서는 네. 제품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제품의 스프레드입니다. 소재라는 거는 그 자체로 완성된 산업이 아니라 네. 원재료를 사다가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중간재로 최종재한테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자체보다는 네. 실제 내가 원재료와 납품가 사이에서 마진을 얼마 먹느냐가 이제 제품의 영향을 결정합니다. 자, 다시 네. 한번 정리드리면 소재는 B2B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업황이 중요하고요. 네. 이 업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스프레드라고 하는 기업의 핵심 이익 지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스프레드도 최종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니까 그것도 별 시장 가격이라 별 차이 없겠죠. 네, 시장 가격 별 차이가 없는데 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석유화학의 양대축이 NCC 크래커와 ECC 크래커인데요. 예. NCC라고 하면 석유에서 나온 납사라는 원료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예. 업체들이고 ECC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가스를 원료로 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ECC 업체들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오다가 ECC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NCC 업체들이 좋아지는 초입 국면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경쟁력은 왜 떨어졌어요? 가장 큰 건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이 앞서가시네요. 제가 퀘스천 리입니다. 네.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쉘가스고요. 이거는 그냥 석유죠. 원료가. 원료가. 지난 최근 한 7, 8년, 10년을 정리해 보면 석유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셰일가스가 북미에서 개발이 되면서 천연가스의 공급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셰일가스라는 게 잘 나중에 쪼개보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탄화수소라고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셰일가스 중에 가장 많은 거는요. C1이라는 메탄가스예요. 이게 가스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남는 게 C2라고 불리는 에탄. C3가 프로판. 네. 그리고 C4가 부탄이거든요. 네. 여러분 캠핑 가시면은 그 블루스타라고 불리우는 국민연료 선유. 국민연료 선유료의 원료가 사실은 C4라는 탄화수소 4개가 달린 예. 부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셰일가스는 사실은 에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C1이라는 메탄을 채취해서 네. 어디다 갖다 쓰냐면 난방. 발전 이런 쪽에 거의 주 원료로 쓰는 예.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메탄가스는 발전을 대체하고 난방을 대체하는 원료인데 이 메탄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C2, C3, C4라는 소위 부산물들의 생산량도 나오겠죠? 증가하게 예. 되는 거고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입장에서는 C2는 거의 버리는 가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석유화학 기업들한테 헐값에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탄가스라는 가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게 되고 네. 당연히 에탄가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완제품이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ECC 기업의 스프레드가 훨씬 커지겠죠. 좋아지는 상태고 당연히 업황이 나빠질 때 NCC 업체들은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데 비해서 에탄가스 업체들은 가격 네. 좀 깎아줘도 나는 마진이 남는 게 있으니까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2010년 이후에 약 10여 년간 석유화학 진영에서 소위 에탄이 대세가 되고 NCC가 고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네.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100% NCC입니다. 국내에 있는 크래커는 전부 다 NCC 크래커고요. 우리는 가스가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석유를 사다가 정유사들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납사를 원료로 석유화학을 만들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국내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는 ECC 기업 대비했을 때 좀 불리한 환경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좀 반전의 계기가 현재 좀 있냐면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페드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풀었을까요? 석유 기업들 망할까 봐.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들이 망해가니까 네. 일단 망하는 것부터 살려놓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든지 말든지. 소비가 살든지 일단은 그 망하는 기업도 막자는 게 이제 제일 네. 큰 이유인데 이번에 셰일가스 터지면서 제일 크게 위기를 겪었던 기업들이 셰일가스 업체들. 네. 그리고 예. 실제 6월달, 7월달에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를 가장 먼저 개발했었던 체사피크 에너지라는 회사가 파산 선고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6, 7월달 이후에 상당히 많은 셰일 기업들이 파산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번 대선이 뭐 아직은 완전한 결론 나지 않았지만 시장이 예측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된다 네. 하면 사실 민주당의 전략은 딴 거 없습니다. 셰일 하지 말고 우리 신재생 하자. 내연기관 하지 말고 전기차 타자. 네.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뚜렷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생명줄을 연장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또 결과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돌아가고 있는 공급 사이드의 상황은 에탄 크래커가 지난 10년간 가져가던 경쟁 우위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반납하는 중인 거죠. 셰일가스 생산이 줄어들 테니까. 맞습니다. 네. 아. 셰일가스 생산이 줄면서 에탄가스가 줄면 당연히 공급이 주니까. 예. 하지만 가스의 공급이 준다고 해서 난방 수가 줄진 않거든요. 가스의 수가 준다고 해서 발전 수가 줄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에탄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ECC가 먹는 스프레드는 줄어들겠죠.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아시아에 있는 NCC 기업들이 과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네. 전환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그 이프로님 질문에서 좀 내릴 네. 수 있는 결론이고 예.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 소재 기업을 보실 때 저는 딱 요 4사분면 차트 하나를 메인으로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스프레드. 심플합니다. 여기가 원료축이고요. 원료 가격이고요. 네. 여기가 제품 가격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4분면이 존재하겠죠. 첫 번째,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전가. 제품 가격이 같이 올릴 수 있는 환경. 예. 여기가 첫 번째고요. 원료 가격은 빠지는데 제품 가격만 오른다. 이게 이제 2번입니다. 감사한 국면이네요. 네. 예. 원료 가격은 빠지는데 가격이 같이 빠지는 게 3번. 원료는 오르는데 제품은 빠지는 게 4번. 자, 네. 이 중에서 석유화학 기업에게 유리한 업황, 소재 기업한테 유리한 업황은 어느 쪽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료는 떨어지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2번은 이거는 대박이죠. 대박 논하는 네. 대박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오래 못 가겠죠. 네. 예. 그리고 가장 좋은 업황은 원료와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이게 소위 소재에서 얘기하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단순 산수로는 원료도 싸지고 가격도 싸지면 마진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 3번보다는 1번에서의 스프레드가 더 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여기다 적어볼까요? 저희가 공장을 짓는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0이라고 하면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가 한 50 정도 된다고 칩니다. 네. 그리고 판관비 같은 고정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뭐 기타 비용들. 이 10 정도 존재한다고 하면 네. 100이란 물건을 팔았을 때 제조원가 50 빼고 판관비에서 이것저것 30 빼면 실제 이 기업은 20이라는 절대 이익을 벌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판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원료도 떨어지면 제조원가는 비슷합니다. 제조에서 먹는 마진은. 예.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주나요? 그렇지도 않겠죠. 공장 가동 비용이 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비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고정비가 정해지는 상태에서 모든 기업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이 고정비를 커버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원료가 빠져도 제품이 빠져도 같은 스프레드만 먹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네.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판관비가 커버 안 되는 수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가 분기보고서에서 발표하는 이익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반면에 가격이 올라가고 원료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똑같은 100톤을 팔아도 내가 그전에는 뭐 한 100억 정도 100억, 벌다가 200억 벌게 되면 여기서는 똑같은 마진율을 먹어도 네. 마진이 올라가는데 판관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격과 원료가 같이 올라가는 소위 슈퍼사이클에서 소재 기업의 마진율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소비재 기업들아 이 기업은 보통 15% 정도 마진이 나니까 매출이 2조에서 3조가 올라가면 아 영업이익은 내년에 50% 증가하겠구나 라고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소재 기업은 정상 사이클로 올라가게 되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매출 증가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인 퍼센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로직을 갖고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 업황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예. 그래서 소재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국면에 지금 어느 국면에 있냐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에탄 크래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2번 국면이었죠. 네. 셰일 가스 생산이 늘면서 원재료는 빠졌는데 가격은 별로 안 빠진. 상당히 좀 소위 대박 사이클을 ECC 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누려왔던 거고 반면에 NCC 업체들은 반대 급부에서 좀 고생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유가가 바닥을 찍고 살짝 고개를 든 상태에서 일단 가격, 제품 가격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만약에 지금 시장 전망들이 내년에 지금 같은 수급 밸런스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가격이 멈춰 있을 거냐. 그러니까 과거 선례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수급 밸런스가 유지된다고 하면 원료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가격은 추가로 증가시키면서 마진율이 개선됐던 게 지난 네. 그 과거 예. 소재 기업들의 상승 사이클에 봤었던 우리의 어떤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단 석유화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유, 화학, 철강, 제지, 유리, 시멘트 같은 모든 소재 업체들은 다 같은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네. 개별 기업의 수요 공급 밸런스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가격이 전가되고 예. 어떤 업종은 가격이 전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소재를 보실 때는 원료 가격이 제품에 전가될 수 있나 없나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수요와 공급 같은 그 데이터들이 예.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업종별로 그 각 증권사마다 대표 애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소재업체 애널분들이 좀 다른 업종보다 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가격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위클리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 제품 가격 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유화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하나금투의 예. 임재성 위원님 보고서를 많이 참고하는 예. 편이고 또 각 그 섹터마다 또 그 위클리를 가장 꾸준하게 쓰시는 애널분들이 예.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 한 분을 정하셔서 꾸준히 팔로우 하시면 사실 제품 가격은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구나, 좁혀지는구나 이게. 네네. 그래서 그 되게 그림도 되게 친절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개별 기업의 이 수요 공급 상황이 어디냐가 이 업황을 이제 결정한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본격 저 하나만 더 정리하고 들어가면 네. 소재랑 제일 비슷한 성격의 어떤 운송인데 HMM으로 대표되지만 해운주거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배가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현대상 HMM이라는 회사는 내가 혼자서 수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내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배를 많이 돌려야지 라고 백날 경영 계획을 세워본들 물동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택시랑 똑같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택배도 마찬가지고 네. 운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행운이란 것도 전형적인 고객사인 화주가 물건을 발주한테 운송 발주를 주면 예. 그때 받아서 내가 대기하고 있는 배 중에 몇 번을 보낼까를 가지고서 이제 업황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척도가 이제 운임 지수거든요. 저게 제품 가격이겠죠? 이게 제품 가격입니다. 네. 네. 제품 가격이고 이런 해운주들의 원료는 뭐 보통은 기름이죠. 예. 석유 제품들. 어떤 거는 벙커시유를 쓰기도 하고 뭐 어떤 건 등유를 쓰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가는 조금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물동량이 적었었기 때문에 예. 계속 고생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찌됐건 알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 이후에 이 운임 지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해운 업종이 지난 5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진해운 같은 대표 거물 기업들이 사라지는 좀 아픈 일을 겪기도 했는데 비단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사 중에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 얘기는 배가 줄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떠있는 배가 지난 몇 년간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있는 배도 팔고 뭐 심지어는 고철로 파는 것보다 뭐 배값이 싸서 차라리 고철로 팔자고 해서 고철가만 건져던 케이스도 존재하고 어찌됐건 인원도 줄이고 배도 줄였던 게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물동량이 돌아오니까 공급은 줄어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당장 이 살아있는 해운 업체들이 내일 당장 오더가 더 들어오면 배를 더 띄울 수 있느냐.
없대는 거죠.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네. 저 배들이 왜 사라졌는지가 되게 관건인데 네. 저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멀쩡한 배를 바닷속에 침몰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 그럼 자기들끼리 팔든 어쨌든 간에 네, 네. 그 배 어딘가에 지구 위에 있다. 네. 그러면 배가 왜 모자라? 네. 이런 생각을 얼핏 했었어요. 네. 근데 설명 들어보면 고치러 갔어. 네. 한 두 달 걸려. 그쵸. 못 나와 그래서. 네,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못 나오겠고 네. 그러나 두세 달 후에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량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거 예전 같으면 한 몇 년 더 타던 배인데 살 그렇죠. 배인데 아유 배값도 떨어지고 차라리 그냥 고철로 팔래 네. 하는 경우에는 사라졌겠죠. 네. 뭐 그런 그 것들은 실제 못 오죠. 한진해운 같은 경우 배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인수해 줄 체력이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시크리컬 업종을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 굴곡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보면 예. 공급에서 나옵니다. 공급에서. 그러니까 사이클 업종의 특징은 공급을 늘릴 때 공급을 늘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컨테이너선을 한 네. 척을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HMM 주가가 오르던 상황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하니 아 이제 해운이 좋아지면서 네. 조선 쪽으로도 신규 발주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조선주가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예. 문제는 그 배의 인도 시기를 보시면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는 가장 최신 발주 배가 네. 실제 해운사에게 넘어가서 영업을 뛰기 위해서는 지금이 2020년 10월이니까 빠르면 2022년 겨울이나 네. 늦으면 2023년 봄 정도가 돼야 지금 우리가 주문한 배가 도착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크리컬 업종의 배송은 새벽 배송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 넣는다고 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갖다 주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배가 돌아오는 그 2년 반 동안 만약에 물동량이 지금처럼 줄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운임지수는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확률이 생기는 거죠. 올라가거나. 네. 그래서 보통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업황이 다운 사이클에서 공급이 한번 줄고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이 기간 동안이 소위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이해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저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운임 계수는 전세값이고 맞습니다. 신조선가는 분양가다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비유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쪽의 특징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이 소재에서 B2B다, 업황, 수급이 중요하고 스프레드로 이어진다는 걸 일단 머리에 담아두신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중에 대표인 화학의 밸류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제가 좀 질문을 받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칠판 지우시는 동안 제가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네. 광고 보시는 동안 칠판 다 지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석유화학의 밸류체인을 보실 때 이제 크게 다섯 개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EMP라고 하는 자원 개발 쪽이고요. 예. 두 번째가 정유, 그 다음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마지막에는 소비재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석유화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는 단원이 이제 재료가 어디냐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석탄이라는 게 이제 소위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원료고, 그 다음에 석유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혁명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셰일가스라는 가스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저희가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화석연료. 예. 화석연료라고 하고,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탄화수소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뭐 중고등학교 기억해 보시면 CH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를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석탄과 석유와 가스는 사실은 탄화수소 덩어리라는 같은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인데 지구상의 고체로 존재하면 석탄이고요. 액체로 존재하면 석유고 가스로 존재하면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건 누굴까요? 가스겠죠? 가스죠. 당연히 공기에 떠있는 가스고 그 다음이 이제 석유, 석탄 순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쓴다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탄화수소에 산소를 결합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화석연료는 탄화수소의 산화 반응을 활용한 열 에너지로부터 에너지가 출발하는 겁니다. 저거 떼면 뜨거워요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쉽습니다. 탄소,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온 다음에 탄소랑 산소가 결합하니 CO2가 나올 것이고 수소랑 산소가 결합하니 뭐가 나오죠? H2O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탄화수소를 산화 반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외에는 네.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론적으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연소가 잘 안 됐다. 그러면 CO2가 CO, 일산화탄소로 예.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석연료를 때워서 지구가 오염된다고 했을 때 이 CO2가 소위 온실가스가 되는 거고요. 예. 수증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석탄이라는 게 뭐 수만 년 동안 땅 속에서 어울리면서 엄마가 수소랑만 친하게 놀라고 했는데 어떻게 놀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을 막 사귀게 된 거죠. 탄소가. 네, 탄소가. 그래서 원래는 수소랑만 놀아야 되는데 어찌어찌 2만 년을 놀다 보니 질소도 막 붙어 있고 막 황도 붙어 있고 네. 뭐 막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다시 연소를 시켜보면 이산화 질소가 나올 거고요. 이산화 질소가 나올 거고 네. 이산화 황이 나오겠죠. 네. 이런 애들이 소위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석유에서 배기가스가 왜 이산화 황인지 지금 이거 설명해 주실 분 대한민국에 몇 분 안 돼요. 좀 잘 들읍시다 우리. 네, 네. 재테크 공실언니 이런 강의 너무 좋다고. 화학과 출신이세요? 아, 저는 전공은 산업공학이고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석유화학 애널을 했어갖고. 참. 네.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 예, 계속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역사는 석탄에서 석유로, 석유에서 가스로 네. 발전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친환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배기가스가 덜 나오는 거죠. 잡스러운 게 안 붙어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이산화탄소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석탄 때울 때보다 석유가, 석유 때울 때보다 가스가, 배기가스가 덜 나오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린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네.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석유 혁명이 발생했을 때 석유는 그 당시에 석탄보다 클린 에너지였겠네요. 상당히 클린 에너지라고 각광받았던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다음 맥락 이해하실 텐데 석탄 갔다가 석유 갔다가 가스 갔다가 이제 그 다음은 뭐로 갈 것이냐. 결국 에너지 역사는 점점 더 클린한 에너지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가 네.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예. 전기차가 요 단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에너지의 역사로 보면 예. 인류는 석유를 메인으로 쓰는 과정에서 가스를 거쳐서 지금
신재생과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는 네. 상당히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유화학과 별도로 아, 예.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석유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뒤쪽의 이야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야.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빨리 판서하고 정리 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른들을 위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요거는 그 혹시 보시는 분들 적으실 필요 없이 네. 제가 그 석유화학공학협회에서 요거를 똑같이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3프로 쪽에 전달을 드릴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저작권에 예. 문제가 없으시면 그거 좀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페이지 2앱에 올려 놓을게요. 네. 예. 자, 이제 석유라는 걸 우리가 사다가 정유사는 뭘 하냐면 커다란 정제탑에서 석유를 끓입니다. 끓이면 이 석유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끓는 점 순서대로 예. 끓는 점이 낮은 점부터 튀어나오겠죠. 자,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게 LPG입니다, 먼저. 네. LPG가 튀어나오고요. 가스 형태로 튀어나오겠죠. 가스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납사와 휘발유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휘발유를 조금 더 좋게 만들면 항공유. 저것도 가스 형태로 일단 튀어나오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등유와 경유. 이 경유가 소위 디젤 차의 연료가 되는 디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벙커 CU가 나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스팔트가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돈 되는 건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한 3번 정도, 그리고 요런 애들은 돈이 좀 덜 되는. 예. 아스팔트는 말 그대로 거의 찌꺼기 수준입니다. 이제. 누룽지. 네. 그래서 정유 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석유를 사다가 커다란 포트에다가 팔팔팔팔 끓여서 네. LPG 회수하고 납사 회수하고 휘발유 회수하고 등경유 회수하고 벙커시 회수하고 아스팔트 회수하고 네. 그래서 휘발유는 자동차에 팔고 디젤도 주유소에 팔고 자동차 주유소에 팔고 등유는 난방하는 등유 보일러 네. 팔 거고 벙커시유는 조선 배 연료도 갖다 쓰고 네. 아스팔트는 건설업체한테 팔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유기업의 스프레드는 이 각각의 제품의 가격의 합에서 석유 가격을 빼주면 정유기업의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정유기업은 아직 스프레드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품값 별로 안 비싸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 원재료 가격 대비했을 때 이 제품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에서 정유는 아직까지는 스프레드 확산이 없지만 예. 시장에서 일부는 내년에 유가가 반등하면 결국은 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선베팅을 하는 거고 현상 자체는 아직은 마진은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저건 제품값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수요가 뒷받침돼 줘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심플합니다. 정유업이 좋아지려면 차를 많이 타야 되고요. 비행기 많이 떠야 되고요. 네. 난방 많이 해야 되고 도로 많이 깔아야 되고 배가 많이 다녀야 돌아다녀야 된다. 근데 배는 지금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항공은 아직 못 돌고요. 자동차는 돌기는 도는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건설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전체 제품 중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해운 수요가 먼저 좋아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 벙커 CU는 전체 제품에서 마진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휘발유, 납사, 경유가 언제 반등하냐가 정유 제품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 트리거가 될 거고요. 석유화 기업은 이 중에서 다 갖다 버리고 납사만 갖다 씁니다. 오, 하기야 나머지는 다 주유소로 가고 그렇죠. 뭐 어디로 네. 가니까요. 네, 그래서 네. 석유화 기업은 정유사가 만든 납사, 뭐 영어로는 나프타라고도 하고 이 납사를 갖다가 또 분해 끓입니다. 계속 끓입니다. 팔팔팔팔. 저 납사는 기체예요? 납사는 제가 형태는 정확히는 기억을 안 나는데 기체 상태가 왜냐면 그 석유화 콤비나트를 보시면은 대부분 파이프랑 연결돼 있거든요. 네. 이 파이프로 아예 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기체 뭐, 상태로 움직이거든요. 응축 액화했으면 액체일 텐데. 네. 액체 그래서 석화 같은 경우는 납사를 갖다가
이제 NCC 크래커, 납사 크래킹 센터의 약자죠. 저게 나프타라고 하는 게 저거죠? 맞습니다. 예. 나프타라고 하는 게 납사고, 납사를 갖다 똑같이 끓이면 똑같이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세부 제품들이 네. 구매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나왔던 C2. 여기서 우리는 이걸 에틸렌이라고 부르고요. C3가 프로필렌. 그리고 C4가 부타디엔. 아까 저거 가스일 때는 에탄, 프로판, 부탄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네. 네. 이름이 살짝 뒤에가 항렬이 달라졌네요. 그 화학 구조식에 따라서 똑같은 C4인데 예.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구조는 부타디엔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부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면 댓글창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C6라고 하는 B, T, S가 아니고 X. 벤젠, 톨루엔, 자일렌.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원료들이 결국은 우리가 납사를 통해서 네. 뽑아내서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해하실 때는 그냥 원재료 납사를 갖고 C2, C3, C4, C6 중에서 네. 이 업체가 어떤 제품의 비중이 높은가가 결국은 석유화학의 종목 피킹하는 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C2나 C3 중심으로 생산하기도 네. 하고 예. 어떤 기업은 C4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BTX만 하기도 하고 결국 각 제품들이 업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 체력과 주가 레벨이 달라지게 되겠죠. 납사가 소라면 그럼 저 에틸렌 프로필렌은 뭐 등심 안심 맞습니다. 뭐 뒷다리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수급이 타이트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안창살이 가격이 뛰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뭐 우족이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업황이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하고요. 요거를 그대로 왼쪽으로 옮겨서 뒤에 제품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 거의 다 했습니다. 축산업이랑 비슷하네요. 석회 와서 그 고기 그러니까 바람, 사실은 정유화학 업종은 네. 그 석유라는 원료를 가지고 최대한 사고를 끓이면 끓일수록 업체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유화학 기업의 기술력이라는 거는 누가 네. 어디까지 쥐어 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력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도 이건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거다. 네.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 결정된다고 하면 그럼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도 보시면은 그 실제로 보면 우리가 납사를 분해하면 아까 네. 우리가 했던 제품들 중에 실제 우리가 원료에서 제품화까지 가는 것들은 70%가 채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이제. 아. 네. 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를 분해했다고 해서 예. LPG 휘발유 다 합친 값이 100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인가는 그냥 흘려서 버리는 거죠. 그거 최대한 줄이는 게. 네, 그거를 줄이거나 그거를 재처리해서 야. 다시 쪼개는 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거를 그냥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버려서 흘려보내는 거고 소고기 발라낼 때 한 점이라도 더 발라내는 그렇죠. 게 특수 부위를 누가 더 잘 바르냐가 결국은 기업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 석유화학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자, 우리가 처음에 납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2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렇게 있었죠. 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원료가 누구냐, 어느 계열이냐, 이게 에틸렌 계열이냐, 프로필렌 계열이냐, C4 네. 계열이냐, 이건 약간 출신 성분 같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내지는 네가 뭐 어떤 직업을 갖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결과물. 요거는 어떤 성분이고 최종 결과물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합성 수지.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아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분을 발라내는 이유는 네. 결국은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두 번째가 합섬 원료. 천. 그렇죠. 실천. 옷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합성 고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제품들 중에는 뭐 일부 계열들하고 화장품도 만들고 뭐
제약에 들어가는 캡셀도 만들고 하지만 예. 실제 그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석유화학은 납사를 가지고 네 가지 성분을 뽑아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드는 게 석유화학 기업이고 네. 각각의 기업이 뭘 만드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C2가 반드시 1번을 만드는 게 아니고 C2가 3번 만들기도 하고 C4가 1번 만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C4로 3번 또 만들기도 하고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최종 제품을 이해하시고 이 제품의 원료가 뭔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아까 우리가 석유화학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가격 빼기 원재료. 예.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은 퉁치면은 가격 빼기 납사인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격 빼기 원재료가 스프레드고 그걸 이해하시는 게 결국은 개별 제품의 스프레드를 이해하시는 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합성 수지는 우리가 소위 5대 수지라고 합니다. 5대 수지. 첫 번째가 폴리에틸렌. 네. 얘는 C2 계열입니다. 에틸렌 계열. 폴리프로필렌이 C3 계열이고요. 저거 C3로만 만들어요, 그럼? 네. 그 프로필렌을 폴리 중화했다는 네. 얘기고요. 네. PVC가 에틸렌 계열. 네. 그다음에 PS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불리는 게 벤젠 계열이고요. ABS가 마찬가지로 벤젠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이 PE를 많이 만든다더라. 그럼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언제 사야 되라고 보면 윤재성 위원 보고서에서 PE 빼기 에틸렌 혹은 PE 빼기 납사 가격의 그래프를 찾으셔서 네. 그걸 따라가다가 오,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구나 하면 예.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석유화학 기업들이 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이미 10월달, 11월달 두 달치에 제품 가격은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충 그냥 좀 이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 수 있겠네요. 3분기의 평균 스프레드가 예를 들어 500불이었는데 10월달이 600불이고 11월은 700불이네? 그러면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4분기는 3분기보다는 실적이 좋겠구나. 좋아지는 거구나를 이미 우리가 11월 요 상태가 되면 네. 굳이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실적 추정 보고서 보지 않으셔도 석유화학에 조금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보고서를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간 단위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와 로직만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그러네요. 접근하실 수 있네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다섯 개의 수지를 원재료 가격으로 빼준 게 소위 이 각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되는 거고요. 네. PE는 보통 대부분의 범용 플라스틱 대부분 P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비닐봉지가 일단 PE고요. 네, 비닐봉지 같은 게 PE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물건 오면 네. 투명하게 이렇게 뜯어서 살짝 포장된 비닐들이 있거든요. 뽁뽁이? 네, 그런 것들 대부분 PE 성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 페트병 말고 상당히 네. 좀 간단한 플라스틱 용기들 이런 거 거의 대부분 PE 제품입니다. 뭐 세숫대야, 뭐 비누곽 예. 이런 소위 좀 흔한 것들은 대부분 PE 계열이고 PP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그 샴푸통, 네. 그다음에 바디 클렌저 통 보통 이런 거의 특징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 PE보다 색깔을 넣으려면 물성이 좋아야 되니까 네. 좀 더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흔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PVC는 건설업황이랑 연동이 제일 많이 됩니다. 아. PVC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장판, PVC 샷시, 네. 그다음에 장난감이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그 플라스틱 장난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PVC 수지로 원재료로 생산이 되고 최근에 조금 비싼 장난감들은 ABS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건설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PVC가 상당히 하기야 장난감 경기는 그게 그걸 테니까 작게 산업 규모가 작습니다. 작기도 하고 매번 비슷할 테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PVC를 인도로 수출을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PVC가 일단 남기 때문에 어딘가로 수출을 하는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PVC 생산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쪽에 있는 물건들을 과거부터 많이 사왔던 거죠. 예. 그래서
석유화학을 좀 면밀히 보시는 분들은 PVC 데이터를 보실 때 네. 인도 쪽에 건축 경기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가니까 인도 쪽에서 뭔가 뭐 집을 짓는다거나 건설 경기 살아난다, 개발 수요가 살아난다. 그러면 인도에서 한국산 PVC를 땡기면서 한국산 PVC의 가격이 오르고 원재료는 그대로고 그래서 스프레드는 개선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들을 하는 저게 거죠. 저게 인도 영향이 더 큽니까? 과거에는 중국발이 컸었는데 지금 중국은 PVC 상당히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에서 뭐 골고루 영향을 주긴 하는데 조금 특이한 나라를 하나 꼽아라.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서는 영향 안 주는 나라 하나 꼽아보면 PVC는 인도가 조금 특이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PS랑 ABS는 거의 대부분 가전제품입니다. 야, 특히 저... ABS는 우리가 백색 가전이라고 불리는 모든 제품들. 냉장고. 냉장고, TV,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다 세차기. 이제는 백색 아닌데, 그죠? 백색 아닌 것도 사실은 다 ABS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수지 중에 조금 작은데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불리는 PC라는 수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디서 많이 쓰였었냐면 휴대폰 케이스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전 제품을 ABS 계열로 많이 하다가 핸드폰들이 디자인과 색깔에 대한 차별화를 두면서 조금 특화 플라스틱으로 PC 같은 걸 많이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LG화학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LG화학 보고서 잘 읽어보시면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전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ABS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실제 LG화학의 ABS가 저희가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예. 2010년에서 11년 장 때 차화정 때 가장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의 PEG와 부타디엔, 그다음에 LG화학의 ABS였는데 예. 그때 중국 정부가 이제 가전 제품을 교체하면 보조금을 줄게 예.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중국의 가전 교체 수요가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 ABS가 다 가격이 올라가고 그 실제 그 당시에 그 ABS 신규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호황이 약 3년간 지속됐던 사례가 우리가 차화정에서 봤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 수지 다섯 개는 이렇게 PEPP, PVC, PS, ABS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전방 산업들은 이런 차이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다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래야 요즘 건설 경기가 좋은지 가전 시장이 좋은지 뭐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워낙 흔하게 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이가 큽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투자랑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BS가 좋아지면 보통 PE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업황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어쨌든 화학의 스프레드가 개선되면 이쪽에 있는 체인들이 보통 플라스틱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결국은 네. 롯데가 가면은 대한유화가 따라가고 LG화학 따라가고 뭐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예. 지나고 보면 다 같은 사이클로 진입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을 조금 나는 너무 이렇게 막 면밀히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아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제품 가격과 납사의 스프레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커진다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화학이 다 좋아진다고 하면 그냥 화학의 대표 종목들을 사시면 되고 네. 나는 화학 중에서 조금 더 그래도 디테일하게 좀 엣지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PE냐, PP냐, PVC냐, ABS냐를 골라서 보시면 되죠. 그중에서 특히 뭐가 스프레드가 좋은지 봐서? 네네.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김에 수지만 한번 정리를 드리면 ABS가 좋을 때 제일 좋아지는 업체는 LG화학입니다. 국내에서 비중이 제일 높고요. PVC가 좋을 때 제일 좋아지는 회사는 하나 솔루션입니다. 석화 중에서도 하나 솔루션 PVC 특화가 되어 있고요. PPP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거는 대부분인데 네. 그래도 꼽으라면 롯데, 대한유화가 PPP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 저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 중에 저 제품들의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까? LG화학도 ABS, PVC, PPP 다 하는데 네. 그중에서 ABS가 다른 회사보다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영향을 주겠죠? 실적에 영향을 주고요. 하나솔루션도 뭐 폴리에틸렌 계열을 만들지만 다른 애들은 안 한 PVC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네. 좀 더 주는 거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이제 PVC는 안 하기 때문에 PEPP가 이 합성 수지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번 합성 수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거는 좀 간단합니다. 합성 원료로 갈게요, 바로. 합성 원료. 네. 아까 실이나 천이라고 그랬죠? 옷입니다. 옷의 직물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은 원래 있는데 다 대체하는 거거든요. 음흠. 원래 있는 천연 원료의 옷을 대체하는 합성 원료.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바가지 같은 경우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죠. 대체하는 거고 그렇죠. 고무도 천연 고무가 있는데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합성 원료로 가보시면 합성 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폴리에스테르 네. PET라고 하는 폴리에스테르 아, 이제 옷에 붙어있는 그 라벨 보면 가끔씩 맞습니다. 등장하는 네. 그 제품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폴리에스테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아크릴 세 번째가 나일론입니다 네 그리고 폴리에스테르는 보통 면을 대체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울 소재를 네. 많이 대체하고 나일론은 조금 특수한 소재들을 대체들을 하는데 스타킹. 네, 스타킹이나 좀 광택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스판덱스. 등산복. 네, 예. 레깅스나 등산복 같은 기능성 소재. 예. 예전에는 많이 안 했었는데 상당히 최근 들어서 수요가 늘면서 네. 특화되고 있는 품목이고요. 패트는 딴 게 없습니다. 이지란 제품이랑 TPA를 섞으면 저게 나오거든요. 이지와 TPA는 얘는 에틸렌 계열이고요. 예. TPA는 자일렌 계열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섞으면 되는데 그냥 쉽게 얘를 제일 많이 하는 걸 롯데케미칼이고요. 아. 얘를 많이 하는 것도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PET는 롯데케미칼로 만든다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진압 그러니까, TPA야 그거야 네. 기술자들이 이해하는 거고. 네, 그 밑에 무슨 뭐 KP 케미칼이 다른 중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합성 섬유에서 롯데케미칼은 다른 석화업체 대비 요 폴리에스테르 특히 이지 쪽 체인이 좀 많기 때문에 이지 쪽의 수요가 좋아지면 롯데가 좀 유독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국내 의미는 상장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나일론 같은 게 이제 원재료가 카프로락탐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카프로가 유일하게 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나일론 시황은 좋아질 때는 언제 좋아지죠? 나일론 시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예. 그다음에 수요 자체도 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은데 나일론의 변수는 뭐가 있냐면 수요는 계속 안 좋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도 계속 발생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카프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 어떤 회사인 게 예. 최근 분기 보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카프로가 적자라는 얘기는 글로벌에 있는 다른 카프로 락탐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카프로는 적자를 내면서 계속 생산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 중에 다운사이클인 제품은 결국은 우리가 해운에서 HMN과 한진해운의 운명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땐 다 같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수요회복이 시작됐을 때 누군가는 살아서 그 시황을 다 먹고요. 네. 누군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 카프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기업이냐 아니면은 버티고 버텨서 다시 살아나는 살 수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돌리고 있고 네. 또 뭐 조금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카프로의 대주주가 효성과 코오롱이거든요. 그래서 계열사의 이제 대기업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은 최소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섬유 체인에서는 페트 쪽에서는 롯데케미칼, 카프로 나일론 쪽에서는 카프로, 그다음에 스판덱스 효세 효성 TNC라고 하는 예. 주 효성에서 분산 회사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스프레드를 보여주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저건 스판덱스나 무슨 뭐 옷이나 이런 게 잘 팔리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 전 세계 그렇죠. 시장 의류 시장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현상적으로 최근에 많이 보이는 거는 그 최근 젊으신 분들 취미 생활 중에 과거에 안 보였는데 눈에 보이는 게 등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게 다 내수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등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우리나라만 봐서 야 등산복 많이 팔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등산을 가면 네. 노스페이스나 아까 뭐 K2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기능성이 많이 팔렸는데 네. 최근 등산하러 가신 분들 중에 제일 특이하게 보시는 게 레깅스를 입고 등산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등산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등산 더 가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레깅스로 대표되는 소위 뭐 요가복 내지는 뭐 필라테스복 이런 옷들이 과거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가 좀 늘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그걸 전 세계적으로 알아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약간 기존에 있던 어떤 기능성 옷들도 뭐 네. 팔꿈치는 신축성을 위해서 스판덱스가 들어간다던가 전체는 폴리에스테르인데 팔꿈치는 스판이 들어가고 바지 전체는 폴리에스테르인데 무릎에는 스판이 들어가고 이런 예. 뭐 제품들이 이제 소위 혼방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런 수요들이 최근에 이런 스판덱스의 좀 마진 개선을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성 섬유 쪽에서는 이지, 카프로, 락탐, 스판덱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똑같습니다. 제품 가격이고요. 에틸렌, 자일렌, 락탐은 벤젠이고요. 스판덱스도 약간 식스 계열이거든요. 네. 요런 애들이 이제 마진이 결국 스프레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스판덱스 만드는 회사가 저 회사뿐만은 아니겠으나 네. 말씀하신 대로 1등 회사든 5등 회사든 같이 좋아지는 게 이 업종의 특징이라고 해서 하니 1등 회사입니다. 아, 1등이에요? 네. 1, 2등을 다투는 회사입니다. 그런 거면 뭐 나머지는 따질 건 없겠네요, 그냥.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이 좋아질 때 네. 수혜 폭이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고무가 남았는데요. 네. 고무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고무라는 거는 이제 부타디엔 러버, SBR, 그다음에 최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MB 라텍스가 주요 제품들이고 BR과 SBR의 전방은 다 타이어입니다. 거의 대부분 타이어고 그 미쉐린, 뭐 구디어, 금호 네.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런 애들이 이제 고객들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MB 라텍스는 장갑입니다, 장갑. 근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요 위생 장갑 수요가 폭발하면서 금호석유 MB 라텍스 쪽 마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들을 하고 있고, 최근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는 네. 내년에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들 좋게 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동차가 어쨌든 판매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 자동차가 최근에는 두 가지죠. 내연기관. 전기차? 전기차. 근데 정유는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면 차가 팔려도 좀 재미없는 거고. 아하. 타이어는 그런데. 그런데 타이어는 얘가 돼도 팔릴 거고, 얘가 돼도 팔리니 그냥 네. 내연 전기차 할 거 없이 자동차 판매 데이터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자동차 밸류체인에서는 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신차 한 대가 나갈 때 타이어는 네 짝이 나갑니다. 네. 신차가 10대가 나가면 타이어는 40짝이 스페어 타이어까지 나가죠. 예. 거기다가 이제 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자동차가 판매가 될 때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게 이제 타이어 쪽 네. 수요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수요가 늘 때 이 BR과 SBR이 물건을 다 대는 국내에서는 금호석유가 거의 이 BR, SBR 전문 기업이고요. 네. LG화학도 SBR 쪽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은 크진 않죠. 네. 요런 정도 기업들이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최근에 그 윤재성 의원님이 연간 전망 쓰신 자료에 보면, BR이랑 SBR의 이제 공급을 추정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타이어 원료인 석유화학 제품인 거죠? 네, BR과 타이어의 SBR. 원료인 합성 고무. 합성 고무들. 보면, BR은 향후 한 3년간 증설이 없다라고 보고서에 네. 데이터가 적혀 있고요. SBR은 심지어 내년에 일부 설비가 스크랩될 거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합성 고무의 대체제가 천연 고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타이어 만들 때 천연 고무랑 합성 고무를 섞어서 써주는데, 보통 천연 고무가 튀면 합성 고무 따라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그 보통 동남아 쪽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네. 말레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최근에 재배 면적을 보면 이렇게 2014년까지 늘다가 최근에 면적이 이렇게 줄더라고요. 예. 신규 재배 면적이.
이때 차화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 10년도에 천연고무가 너무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네.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농부들이 자기 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고무나물 줬습니다. 고무나물 심었어요. 예예. 예. 아 이게 낫겠다 해가지고 요즘 그런 일 많이 벌어진다고. 네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고무들이 자랄 때쯤부터 고무의 공급이 늘어서 천연고무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빠지고 마침 또 이때가 수요도 꺾이는 타이밍이라서 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오히려 역으로 아무도 고무나무를 심지 않아요. 또 심지어 요 몇 년 동안은 뭐 일부 그런 농부도 있었겠죠. 아 고무 심어봤더니 안 되겠다. 네, 네. 다시 뭐 목화를 해야겠다. 망고를 심하겠다든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고무 체인도 보시면 BR, SBR 쪽이 신규 공급이 좀 없다라고 데이터들이 언급들을 하고 있고 천연고무 재배 면적도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타이어 수요가 늘어날 때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진짜로 이런 순환 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지금 엔비라텍스는 이미 스프레드가 돌기 시작했고 BR, SBR도 스프레드가 예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레벨인데 여기서 만약에 수요가 올라가는 구간이 오면 네. 그냥 수급 상황은 뻔해지는 거죠, 이제. 그 재미있는 게 천연고무는 심으면 자라는데 7년이 걸립니다. 천연고무가 선물이 거래가 되면 저것도 사둘만 하겠네요. 거래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천연고무 선물 가격을 금호석유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선행지표로 많이 활용들을 하시죠. 세상에 고수들은 네네. 많아요. 네, 마치 우리가 그 BDI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페노선 네. 같은 벌크선을 투자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HMM을 하듯이. 네. 근데 요 천연고무 쪽을 보시는 분들은 요 선물 데이터를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합성고무 업황의 전방 시그널로 많이 인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했던 합성 수지 5대 수지라고 했죠. 네. P, PP, ABS, PS, PVC 네. 다섯 개. 그다음에 합성 원료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그 다음에 스판덱스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무는 그냥 BR, SBR. 결국은 10개입니다. 네. 메인 제품들은. 그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던 거 다시 적은 것이긴 해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그 나중에 올려드릴 자료에 있을 네. 내용들이니까 뭐 너무 이렇게 면밀히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많이 하는 게 P, PP, 그리고 이제 아까 롯데는 아까 이지 계열들 섬유, 네. 화석연료 이쪽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BS는 LG화학이 많이 하고요. 예. PVC는 하나케미칼이 많이 하고, 페트는 롯데가 많이 하고, 나일론은 카프로가 많이 하고요. 네. 스판덱스는 효성, TNC. 고무가 좋으면? 금호. 금호석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하나 빠진 게, 고무의, 합성 고무의 원료가, 아까 우리가 봤던 부타디엔. C4 부타디엔이 합성 고무의 원료가 되거든요. 네. 얘는 C4 체인입니다. 그래서 고무 시황이 좋아지면, 롯데 케미칼도 원재료를 하기 때문에 합성 고무 원재료를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 외에 이제 나는 화학주를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다 예 그럼 이제 좀 보실만한 회사가 이수화학이라는 회사가 이제 알킬벤젠이라고 해서 세제 알킬벤젠 네 세탁 세제를 만들고 네. IPA라는 걸 만든 여기 요즘에 손 세정제 원료를 많이 씁니다. 알코올이잖아요? 네, 알코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손 세정제가 최근에 쇼트지가 나면서 이수화학이 요 한 두 분기 정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제품 만들고, 그다음에 애경유화라는 회사가
얘는 약간 가소제라 그래서 네. 조미료 같은 건데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물성을 좀 좋게 해주는 중간재들 첨가제? 이런 것들. 네. 예. 그래서 애경유화는 이런 합성 수지 섬유 같은 큰 체인에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이 좋아질 때 후방에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분들 뭐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석유부터 정유, 네. 납사 크래커 제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고 여기 있는 10가지 제품과 크게 보면 12가지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서 네. 개별 기업을 매칭하시고 제품 가격과 스프레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네. 뭐 요거 한번 정리해 두시면 내년에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납사는 액체다 알려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손세정제 쓰는 IPA 네.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다. 네. 그 손세정제 보면 주요 성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다 아시는 분들은 이거 왜 보세요? 니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려고 본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해운이나 소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네. 업황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석유화 기업들이 증설을 하겠죠. 네. 정유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철강 공장들이 증설을 할 겁니다. 그때 좋아지는 게 소위 EPC라고 불리우는 건설사들이 이 업체 소재 기업들이 증설하는 사이클에 물건을 수주받아서 네.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밸류체인이고요. 그 다음 단계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해운 기업들이 좋아져서 선박의 발주가 나가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조선 기업들이 그 물건을 받아서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제 좋아지는 회사들이 되겠고 그런 어떤 투자들이 활발해질 때 네. 그 공장에 들어간 여러 가지 산업용 기계들을 만드는 뭐 기계 업체들 내지는 뭐 도로 깔고 뭐 인프라 깔 때 필요한 굴삭기 업체들 이런 기계 쪽들도 이제 소위 소재와 해운주가 좋아지는 다음 사이클에서 이 업체들의 증설 수요를 받아서 만들겠군요.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밸류체인이라서 이 산업들은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네.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들은 주식 투자 안 해도 되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행복하시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하셔야 되는데 하시다 보면 제 인생이 먼저 끝나는 것 끝날 가능성이 높지 이 화학회사들이 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한 번쯤은 공부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날 잡았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가 얘기인데요 결국 이렇게 앞으로 경기 좋아지면 이런 회사들 실적 좋아질 걸 알겠는데 주가도 꽤 올랐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어려운 질문인데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시크리컬 투자할 때 이제 좀 두 가지 맥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네. 하나는 보통 시크리컬 업종들은 주가가 좋을 때는 밸류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거의 최악인 상태에서 네. 회복이 되는 초입부터 가격들은 반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업황이 상당히 진행돼서 돈을 벌 때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정체되는 선반영한다는 거죠. 선반영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시크리컬 투자할 때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게 보통 예전 반도체 때도 마찬가지고 실적 안 좋을 때 사서 그래서 실적 안 좋을 때는 방향은 바닥에서 올라가지만 나오는 숫자는 적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퍼가 예. 비쌀 거고 예. 나중에 이제 이 기업들이 퍼가 싸지고 돈을 잘 벌어서 너무너무 좋아 보일 때는 오히려 팔 때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증설을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신규 공급이 나오면서 업황이 다운사이클로 가고 이런 거를 좀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시크리컬을 투자하실 때는 일단 고퍼 부분에서 저퍼로 가는 국면이라고 보면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뭐 완전히 저퍼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제 보이는 데이터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 석유화학 기업의 체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이나 뭐 이런 네. 쪽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상황에서 예. 어떤 플레이어가
더 많은 설비를 가지고 더 최고의 효율로 돌리느냐. 이게 결국은 업황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냐를 결정하거든요. 발골.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 가장 좋았던 업황이 이제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2010년, 11년도 장인데 네. 지금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2010년 대비 캐파가 최소 50% 이상 네.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뭐 두 배 이상 증설이 돼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체격이 많이 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의 이익 체력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스프레드가 예. 우리가 10년도 11년에 봤던 거랑 같은 스프레드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 수 있는 이익의 체력은 최소 그때보다는 50에서 2배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체력들을 갖췄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산업은 레벨업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 결국 이 산업의 스프레드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뤄질 거냐 이것만 좀 면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또 하나가 일단은 또 좀 면밀하게 보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탄크래커 쪽에서 과연 셰일 진영이 예. 계속 공급이 줄어서 죽을 것이냐 네, 에탄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이번 사이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고요. 근데 예. 역으로 셰일가스가 어느 순간 공급이 바닥치고 돌아서 에탄이 좀 생각보다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네요.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사이클이 조금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일단 캐펙스는 커져 있고 고퍼에서 저퍼로 가는 뭐 주가 흐름들을 보였었다. 그 두 가지 염두해 두시면 네.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꼭 이번에 한번 써먹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사이클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은 석유화학을 가지고 일단은 네. 비유를 드렸지만 네.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시크리컬이 같은 로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철강을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원재료 뭐고 제품 뭐고 예. 그래서 스프레드 얼마냐 그다음에 뭐 재지든 뭐 유리, 시멘트 여러 가지 소재를 보실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로직이기 때문에 네. 조금 요거에 익숙해 주시면 조금 투자처가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3프로TV가 여러분께 드린 정보와 지식은 이게 뭐 어제 오늘 혹은 뭐 이번 주에 쓰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에서 불량배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혹은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말 거는 법. 이건 배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잖아요. 예, 오늘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8시 다 됐어요. 아, 그랬구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차장님은 이거 어디서 애널리스트 하셨다고 그랬죠? 네, 저는 예전에 애널리스트 할 때 제가 정유화학이랑 뭐 신재생 이런 쪽 담당했어서 네. 그때 좀 했었는데 사실 저도 전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막연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거를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레벨로 이렇게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은 지금은 좀 로직이 좀 잡힌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거 저도 뭐 전공도 비슷한 거 했고 정유화학 쪽 업체 담당 기자이기도 했는데. 누구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거 들을 때 좀 이상하고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설명이 제일 쉽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예, 오늘 늦게까지 저녁 안 드시고 3프로TV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다솔 차장님 매번 감사하지만 오늘은 스페셜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